안녕하세요. 미니멀우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호카 오네온의 본디6입니다. 미니멀 유목민님 채널을 보고 저거 괜찮은데? 하고 구입한 제품입니다. 진짜로 이거 구입해서 나머지 운동화라든지 이런 잡다한 스니커즈 이런 거 전부 버렸습니다. 제가 전부터 이 영상을 계속 올리려고 했었는데 좀 별론가 싶어서 안 올렸던 그 신발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어글리 슈즈가 유행하면서 약간 크고 좀 못생긴 신발이라고 하죠. 그 신발로 굉장히 떴어요. 이거는 미니멀 유목민님 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이 까만색을 많이 사셔서 저도 흰색은 도저히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흰색에 얼룩 묻으면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을 지금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신으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뛰어보고 어떤 느낌이 좋았는지 제일 처음에 샀을 때 바로 느낌이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뛰면서 느껴지는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신발의 최대 장점입니다. 바로 이 쿠션감 입니다. 진짜 이렇게 층이 두껍기 때문에 이런 뭐 돌이라든지 울퉁불퉁한 땅에서도 뛰는데 충격을 완화해줘서 뛰기 편합니다. 그리고 그 튕겨 올라오는 느낌 덕분에 이 신발을 신고 뛰면 그 밀어주는 힘 같은 게 있는 것 같이 그런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뭔가 통통통 튀면서 걷는 그런 느낌입니다. 걸을 때는 잘 모르지만 뛰어보면 바로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샀을 때는 이 신발이 편하긴 편한데 20 얼마 정도 주고 살만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횡단보도 이제 불이 바뀌려고 할 때 있죠. 횡단보도 신호가 10초 정도 남았을 때 그때 급하다 이러고 딱 뛰었는데 너무 잘 뛰어지는 겁니다. 진짜 러닝화로서 진짜 최고구나. 정말 발이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마시멜로우 그림이 있었던 거구나. 그림은 여기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일반적으로 일상화로 신을 수 있는 운동화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호카 오네온의 본디6입니다. 근데 이 신발의 단점도 있어요. 바로 이게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신은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이 신발만 계속 신었더니 이렇게 뒤창이 벌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신발을 새로 구입한 제품으로 알려주셨던 미니멀 유목민님도 1년 정도 신으면 거의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좀 액티비티한 거를 많이 해서 그리고 이 신발은 이렇게 눌러 신는 거 있죠. 뒤쪽으로 이렇게 젖혀서 신는 게 아니고 그냥 꾸겨 넣어서 신는 그렇게 신으면 더 잘 뜯어진다고 합니다. 뒤쪽에 천이 약하고 그리고 뒤쪽에 잡아주는 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이 신발을 사실 생각이 있다면 굉장히 추천드린 제품이고 호카 오네온의 국내 정발 제품은 아마 항상 솔드아웃 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